신도시 택지에 지어진 주택은 담장 높이의 규제로 인해 생각보다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프렌디홈은 D자 구조로 해결했는데요. 따뜻한 느낌의 원목 인테리어와 사생활 보호에 최적화된 아웃라인, 프렌디홈이 제안하는 도심형 주택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사가 없는 평지에 위치한 주택임에도 지상주차가 아닌 마치 외국 주택의 게러지 같은 벙커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버헤드 셔터가 열리면 12평 공간에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선반을 달아 차량용품을 진열할 수 있고 이곳도 건축 면적에 포함된 곳으로 바닥과 벽면을 완벽하게 마감했습니다. 주차장 뒤편은 폴딩도어가 설치됐습니다. 폴딩도어를 열면 반듯한 중정이 나옵니다. 담장 높이에 제한이 있는 택지지구 법규를 피해 D자로 구조를 빼고 중정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외부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중정은 잔디마당과 디딤석, 수도가 설치됐습니다. 채광이 좋은 남쪽은 원목 루바를 이용해서 충분한 빛을 받고 나무 사이사이로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거실 쪽 창 앞은 툇마루를 만들어 한옥의 정서가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익숙한 프렌디홈의 시그니처죠.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현관 앞은 넓은 포치 공간이 있습니다. 현관은 여유로운 면적에 신발 수납장은 네 칸이 띄움 시공됐고 뒤쪽 한편에는 의자를 두어 앉아서 신을 신거나 벗을 때 편리합니다. 1층의 면적은 34평으로 차고와 거실, 주방으로 채워졌습니다. 바닥재는 원목마루, 벽체는 도장 시공됐고 무몰딩에 플랫한 천장까지 미니멀한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거실은 메인창을 중정 쪽으로 빼고 외부 쪽으로 반창을 내어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천장고는 살짝 높여 실링팬을 달고 넓은 소파와 원목의 거실장을 만들어서 거실을 완성했습니다. 다이닝 공간은 아일랜드장에 맞춰 최대 8인용까지 가능합니다. 큰 창은 중정으로 내어 마당을 바라보고 외부로 나가는 문도 있습니다. 주방은 11자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아일랜드장은 폭이 넓고 길이가 넉넉한데요. 세라믹 제품을 상판과 옆판에 채우고 수납을 앞뒤로 만들어 수납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창도 크게 내었습니다. 대면형 주방의 장점으로 다이닝이나 거실에 있는 사람과 눈맞춤이 가능합니다. 키 큰 장은 실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안쪽부터 인출식 망장이 채워져서 깊숙이 수납이 가능하고 중간에는 홈바를 만들어서 소형 가전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 깔끔한 주방이 완성됩니다.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과 수납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그 옆은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계단 밑 공간을 활용했는데요. 환기창, 세면대, 변기가 섬세하게 디자인됐습니다. 2층에도 작은 주방이 있습니다. 대단한 요리를 한다기보단 차를 마시거나 간단한 다과를 할 용도로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로 연출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방이네요. 자녀방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약 동성애 자녀라면 가벽으로 일부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할 정도로 면적이 좋고 마치 원룸에 사는 것처럼 침대와 책상, 옷장을 놓고 나머지 공간은 취미 공간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창이 많아서 채광도 좋고 환기도 우수합니다. 공용욕실은 세탁실과 욕실이 자연스럽게 연결됐습니다. 욕실은 무난한 디자인의 변기, 세면대가 있으며 욕조가 설치됐고 환기창과 선반, 거울장 등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실용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세탁실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세탁기 건조기를 수직으로 배치하고 별도의 서랍장이 있어서 세탁용품이나 간단한 옷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 면적이 넉넉합니다. 입구 쪽으로 수납장을 짜고 창 쪽으로 침대와 책상을 놓으면 가구 배치는 어렵지 않게 완성됩니다. 방마다 우물천장을 내어 천장고도 높고 간접등이 있어 은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안방이 시작됩니다. 안방은 침실과 멀티룸, 드레스룸과 욕실로 구분됩니다. 침실은 공간이 구분됐음에도 여유 있는 면적입니다. 침대를 한쪽으로 놓고 다른 쪽에는 작은 소파를 놓고 차 한 잔에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코너 창과 중정 쪽으로 창을 내어 집 안팎의 풍경을 감상하기도 좋습니다. 침실 옆은 서재나 취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룸입니다. 창 쪽에는 윈도우 시트와 가구를 짜서 걸터 앉아 쉴 수 있고 테이블을 놓아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긴 붙박이장이 채워졌습니다. 오픈장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납을 편하게 하고 옷관리는 확실히 붙박이장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화장대가 있는데요. 화장대도 원목가구로 설계해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마지막 공간,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실용적인데요. 긴 세면대와 변기가 있고 조적 파티션 너머에는 샤워실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렌디홈에서 제안하는 도시면 단독주택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샘플하우스로 사용되는 곳으로 사전 예약을 하신다면 직접 보면서 건축 상담을 해드립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